자유한국당이 중도를 포기한 극우정당의 길로 매우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위험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끝없이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태극기 모독부대와 완벽하게 화학적 결합을 끝냈다. 그리고 이 화학적 결합은 이른바 친황체제, 친박 독재의 부활로 가능해졌다. 이것이 우리 국민과 우리 정치 그리고 우리 경제까지도 매우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국회 폭력 유린 사태입니다. 공공연하게 정치회장의 폭력을 끌어들여서 국회를 무력화하겠다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한국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제도를 무력화하겠다는 아주 공연한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언론 삼진 아웃제라는 걸 도입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락을 깔아주겠다 하는 의도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권 때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지수가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년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을 거라면서 중립 내각을 요구를 했는데 얘를 3.15 부정선거를 들었습니다. 이게 자신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정당을 비방하는 것인지 급속도로 퇴행하는 결정적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른바 친황독재, 친박독재의 부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 수준에 맞춰서 국민을 내려다보는 정말로 한심하게 짝이 없는 수준입니다. 국민 무시이자 국민 모독행위입니다. 이것이 지속된다면 아주 극소수, 소수 극우 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공공과 민간을 통한 100조 원 규모의 투자 방안입니다. 최근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고 일자리와 분배지수가 개선되고 있고 또 경기 선행지수와 순환변동치가 상승하는 것을 비롯해서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가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 중심의 적극적인 투자는 가장 강력한 경제활력의 마중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각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종부세를 공격하면서 국민과 정부 사회를 이간하려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가구의 수는 전체 2천만 가구 가운데 50만 가구, 그러니까 2.5% 정도 됩니다. 97.5%는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특히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면 종부세 걱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와대 참모진들이 한 채만 남겨 주택을 처분하기로 공개했고 또 어제 우리 당 원내대표께서도 출마자들도 여기에 동참하는 게 좋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회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